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실적 발표를 어제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홈페이지에서 IR 자료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짧게 보시죠. 지금 4분기 경영 실적은 뭐 아시다시피 역대 최대 실적은 달성은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이익률이 11.5%.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12.2%가 나왔고요. 연간 실적은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기 경영 실적에서 램시마 SC가 지금 출시된 지한 2년 정도 됐거든요. 3% 정도, 6천억에 3%면 한 180억 정도, 그죠? 180억 정도가 램시마 SC에서 찍힌 겁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 실적을 보면 북미 시장이 한 39%로 작년 4쿼터 대비 한12% 정도의 비중이 줄어들었네요. 물론 뭐 절대적인 매출은 늘어났지만, 작년에 4쿼터에 북미 시장이 한 51%의 비중을 가져갔었는데, 올해 39%입니다. 2021년 4분기에는, 그죠? 그리고 연간 경영 실적을 보면, 지금 회사 측에서는 미국 시장은 인플렉트라는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트룩시마는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로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견조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썼네요. 일본과 중남미를 성장 시장으로 봤는데 이쪽 성장 시장에서는 연간 매출 3천억을 돌파했답니다.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는 트룩시마 매출 감소 및 글로벌 직판 확대에 따른 해외 인력 증가 등으로 감소 이렇게 썼는데요. 트룩시마는 점유율이나 처방량을 봤을 때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판가 인하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21년 연간 경영 실적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램시마 SC가 출시 2020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 2년째 했는데 연간 한 9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램시마 SC가 초기에 허가받고 승인 났었을 때는 엄청난 캐시카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홍보 또는 처방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올해 이 램시마 SC의 처방량이 어떻게 증대되는지가 아주 주요 관심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유럽, 일본, 유럽에서는 램시마가 다시 바닥을 찍고 점유율이 한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1%까지 올라갔고요. 미국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만에 한 11%가 증가를 했고, 다음에 이 트룩시마가 문제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40% 최고를 찍고, 34%까지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바이오시밀러한테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1위 자리를 내줬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방량 기준으로 트룩시마가 한25% 정도 점유율은 20% 중반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가가 조금 내려가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룩시마 또한 C 바이오시밀러한테 점유율이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19%의 피크 점유율을 찍고 지금 우하향 중이고요. 일본에서는 계속 51%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주마도 유럽에서의 점유율 추이가 조금 하락되고 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여러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돼서 아주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램시마 SC 이 출시 현황이 유럽 90% 이상 시장에 출시가 완료됐고 국내
국가별 탄력적 가격 전략 구사. 그래서 RA 적응증에 대한 다이렉트 인덕션 승인. 요것 때문에 이제 2022년도에는 많이 실적이 증대됐으면 좋겠는데, 2021년도에 한 900억 정도가 됐으니까 이 RA 적응증에 대해서 추가적인 승인이 났으므로 2022년도 올해는 좀더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한개 이상의 제품 출시로 탑라인 성장에 지속될 전망. 이게 사실은 우리가 셀트리온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가장 근거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이 지금 B라고 써 있는 거는 바이오 시밀러를 말하는 거고요. 아바스틴 올해가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고 미국과 EU에서요. 그죠? 그다음에 내년에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그다음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스텔라라가 유럽에 그다음에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과 EU에 진출하고요. 이런 물론 뭐 램시마 SC에서 보듯이 출시한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수천억이 찍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출시 이후에 플러스 최소한 2년 정도는 돼야지 의미 있는 금액이 매출로 잡히니까요. 그런 건 감안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9시 정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